머리가 통제불능이네. 짜증나겠다. 저래선 비웃음 당할 텐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잠깐만, 내가 널 도와줄게. 네 머리를 바꿔주려고. 일단 묶은 머리를 좀 풀고. 머리가 더 이상해졌는데. 아직 정리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 염색부터 해보자. 먼저 마커를 준비하세요. 끝을 잘라서 잉크만 빼내세요. 작은 잉크 빨대예요. 입으로 불 수 있어요. 입에 대고 불기 시작하면 보세요, 잉크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여기에 크림이 필요해요. 조금만 덜어서 잉크에 섞어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비닐 장갑을 끼고 손에 묻히세요. 이걸 네 머리카락에 바를 거야. 그리고 쿠킹 오일로 말면 돼. 됐다! 이제 보라색 차례! 이렇게 하면 좋은 거 확실해? 당연하지! 일단 두고 봐! 여기도 호일로 덮어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됐다! 그럼 확인해볼까? 호일을 풀어주면 짜잔! 확인해보기 무서운데? 와, 이게 내 머리라고? 알록달록한 거 봐! 으아, 귀여워! 아주 좋아! 해야 할 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 이 안경을 벗어야 돼. 그래도 보이긴 보이지? 안 되겠다, 그 가디건도 벗어야겠어. 저기다 두자고. 저기가 원래 자리니까. 응, 단추도 푼 채로 두고. 좀 예뻐진 것 같은데? 그치? 어서 수업 들으러 가자. 좋아, 이제 새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와, 제 머리 보라색이랑 초록색이야. 오, 아무도 안 비웃네. 진짜 고마워. 정말이라니까. 그러다 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하면서 막, 어? 이건 뭐에 쓰는 거지? 어? 나도 잘 모르겠어. 입술에 쓰는 것 같은데? 왜? 입에다 넣으면 어떡해, 뭔지도 모르면서. 잠깐, 틱톡이 도와줄 거야. 오! 이거 정말 멋지다. 팔레트를 사용해서 무슨 색깔이든 만들 수 있어. 야호! 이거 정말 재미있겠다. 좋아, 과학 시간이야. 메이크업 과학. 컬러 팔레트를 주세요. 좋아, 이거면 됐어. 칼 주세요. 조심해, 날카로워. 그냥 플라스틱 칼이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 아이비 색깔부터 시작해보자. 표면을 약간 긁어서 가루를 만드는 거야. 땀 닦아주세요. 고마워요, 간호사. 조금만 더. 좋았어, 이 정도면 될 거야. 이제 뚜껑을 열어서 꽉대에 가루를 묻혀보자. 가루를 골고루 덮은 다음에 다시 튜브에 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흔들면서 잘 섞어주는 거지. 이 단계는 사실 아주 재미있어. 성공적으로 끝났어. 이제 발라볼 시간. 우, 내가 먼저 발라보게 돼서 너무 신나. 입술에 발라봐야지. 어떻게 생각해? 제대로 됐어? 여기 거울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봐. 우와, 효과 만점이야. 마음에 들어. 이거 대단하다. 내 두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 타르트 정말 맛있겠다. 베티, 네 선물을 준비했어. 어, 고마워, 벨라. 어, 이것 좀 봐.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지금 당장 입어봐야지. 어, 나한테 조금 크다.
어쨌든 고마워.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이걸 나한테 더 잘 맞게 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벨라, 이것 봐. 5핀과 코드만 있으면 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안감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앞뒤를 뒤집고 입었어. 좋아, 5핀. 네가 활약할 차례야. 원피스를 당겨서 폭을 줄인 후에 핀으로 고정하는 거야. 솔기 양쪽에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해. 이제 5핀 안으로 코드를 끼워넣는 거야. 핀을 모두 통과하도록 이렇게 끼워줘야 해. 이제 코드를 당기기만 하면 돼. 좋아, 이제 원피스를 뒤집어 입으면 돼. 좋았어, 효과가 있어. 아주 딱 맞아. 우와, 베티, 어떻게 한 거야?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우리 우정만큼 서로 잘 어울리는 건 없어. 오늘은 집 청소를 좀 해야겠어. 휴, 청소는 정말 힘들어. 어? 메시지 왔네? 뭔지 확인해봐야지. 어머, 브라이언이 날 파티에 초대했어. 어? 잠깐만, 내 꼴 좀 봐. 집 청소하는 신데렐라 꼴이야. 이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브라이언이 이런 내 몰골을 보게 할 순 없어. 요정이 나타나서 날 공주로 변신시켜주면 좋겠다. 아니면 적어도 날 예쁘게 꾸며줬으면. 아휴, 순탄치 않은 비행이었어. 요정 엄마가 왔다. 어? 너 무슨 일이니? 브라이언이랑 파티 가기로 했는데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구나. 내가 도와줄게. 일어서. 좋아요. 하지만 집 안으로 쥐를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바느질하는 쥐라도요. 1단계, 그 장갑부터 벗자. 어디 보자, 뭐가 좋을까? 아, 그래, 머리. 오, 벌써 훨씬 나아졌어요. 옷이 필요한데 네가 쥐는 싫다고 했으니. 어, 어머나, 쥐는 싫다고 했잖아요. 이런 엉터리 여정, 쥐 싫어.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치즈가 먹고 싶은 거지? 어, 그건 걱정 마. 이걸 한번 입어보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패션 감각이 있는 쥐가 필요한데 말이야. 말 좀 들어, 이 마술봉. 날 실망시키지 마. 마술봉의 마술이 다 떨어졌어. 널 변신시키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썼나 봐. 뭐라고요? 뭐로 변신시킨다고요?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이 아래쪽 단추를 푼 다음에 이 끝은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이제 이쪽을 감춰서 단단히 묶어주기만 하면 돼. 됐다, 훨씬 낫지? 어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요정이에요. 어, 뭐 그런 과찬의 말을. 이제 파티에서 즐겁게 놀아. 베티, 잠깐! 마술이 없어서 집에 못 가는데. 그냥 여기 한동안 있어야겠네. 안녕 제니퍼, 갈 준비됐니? 진짜 잠깐이면 돼. 이 셔츠는 어떨까? 괜찮을까? 아니야. 제니퍼, 우리 늦겠어. 멋쟁이들은 원래 늦는 거야, 애니. 그냥 아무거나 입어. 완벽한 옷을 골라야 돼. 오늘은 둘 다 느낌이 안 오는데? 제니퍼! 너 정말 이럴래? 너야말로 패션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애니. 어? 잠깐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왼쪽 팔, 오른쪽 팔. 이제 단추를 채우고 묶어주고 완벽한 리본을 매주면 거의 완성. 안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완벽해. 좋았어,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지. 두 옷의 장점을 최대로 살린 옷이야. 껑도 먹고 알도 먹고. 내 말이 맞지, 제니퍼? 아! 해골이 돼버렸잖아. 패션을 위한 네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게. 이 책 정말 재미있는걸? 넌 언제나 장난꾸러기야, 제니퍼. 어? 애니, 이 가방 열렸어. 잠깐만, 내가 닫아줄게. 그런데 이 책 정말 재미있어. 너도 좋아할 거야. 어? 여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냥 잡아당겨. 당기는 중이야. 제니퍼, 괜찮아? 응, 괜찮아. 크게 다칠 뻔했어. 이게 다 이 줄 때문이야. 내가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짜잔! 하나를 잡고 이렇게 매듭을 묶어주는 거야. 하지만 아직 세게 당기지는 말고 고리를 크고 느슨하게 둔 채로 고리를 한번 꼬아서 끝으로 통과시켜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주는 거야. 고리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한 번 더 할게. 자, 이제 꼭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면 완성! 이제 안전하고 더 예뻐졌지? 네 말이 맞아! 고마워, 애니! 아주 잘했어!